공시의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포스코의 공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5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면서 17%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지금 한 6월에 4,178억 원 정도 포스코를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지분을 10.86%에서 10.16%로 지분을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그 공시 내 공시 발표에 대해서 약간 특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포스코에 거래 일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이 이제 7월 7일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을 갖고 이제 그 국민연금이 공시를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지분이 10% 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라면 사실은 5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공시를 늦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신 이제 큰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이제 한 달 정도 늦게 거래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그 한국 최대의 큰 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이제 그 포스코 지분 그 매도 금액을 보면은 2,133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체 단가를 보면 33만 원대, 35만 8천 원대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포스코의 지분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숱하게 많은 거래를 했는데요. 이 숱하게 많은 거래했다는 이유는 거래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본부 계정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사실은 전체 계정에서 30%만 본부가 그 거래를 하고 70%는 위탁 계정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계정에서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 국민연금의 그 돈을 갖다가 위탁받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갖고 자신들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이제 때로는 매수를 하고 때로는 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의 거래 그 공시를 보면은 숱하게 많은 매수 매도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다 총괄해서 그 저희가 총괄해서 계산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2,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차익 실현은 4월 하순부터 급격하게 지분을 축소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 작년에 하반기부터 기계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국민연금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매도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올해 이제 작년 11월부터 그 올해 이제 들어서 포스코가 급격하게 주가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반기 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었고 올해 상반기에 포스코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번에 이제 작년에 못했던 기계적인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스코를 매도한 것이 포스코 전체적인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2분기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을 예상하건대 2조를 초과할 거로 많은 증권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2조 5천억 원 제일 많고요. 그다음 BNK 투자증권도 2조 1천억 원으로 하이투자증권도 2조 1천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큰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 이런 증권사들의 예측대로 포스코가 올해 그 영업이익과 그 매출을 올린다면은 포스코 전체 PER이 6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높은 수치이고 포스코는 현재 주가나 월봉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월봉 차트가 2018년 이후로 가장 최고점을 갖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2018년 이후에 최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상 그 잠재적 물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포스코의 그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포스코가 현재 또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흑연, 니켈 등을 확보했던 것도 전체적인 이제 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스코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SK증권은 48만 원으로 그 하이투자 주가 49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지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